맘! 아, 어머님이 뭐예요? 응? 가고 있어요? 이제 출발했어? 얼마나 남았어요, 여보? 지금 한 240km? 240km니까 20분 후 도착할 거야, 응? 240km는 아니죠. 빨리 갈게. 이따 봐요. 네, 이따 뵐게요. 응, 엄마 이따 봐. 이따 만날 거야, 할머니. 며칠 뒤에 저희 어머니, 저희 엄마 생신이시거든요.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저 초라하게 이제 생일 파티도 할 겸 엄마 계시는 광주에 저희 가족들이 오랜만에 가게 됐어요. 생신이라서 처가에 가는 거예요. 근데 처가 가는데 근데 성윤 씨는 왜 그래? 가까이야, 가까이야. 무섭다. 응? 가까이야, 가까이야. 어? 뭐가 무서워? 처형이. 왜? 아니 아빠, 이모가 왜 무서워? 응? 이모가 왜 무서워? 그래? 너무 가격, 터프해서? 터프한 게 있잖아. 오. 가격한 어떤 그런 면이 있잖아요. 언니 옛날보다 많이 저기 해줬잖아. 스무스해졌잖아. 걱정하지 말고 가서 편하게 놀다 오자. 알았지? 성윤 씨가 차영을 좀 무서워하나 보다. 왜 그래?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유는 있겠죠. 아무래도. 저는 차영이 진짜 제일 좋은데. 모든 거를 다 풀어주는. 아유 이해해요. 제부가 이해해. 다 이런. 뭘 이해해야 될까? 네? 뭘 이해해야 될까요? 저 처형과의 둘만의 하는 얘기가 네. 있어요. 네. 다 이해하셔. 아, 네. 네. 아, 갑자기 속이 안 좋은 것 같아. 아빠도 멀미약 먹어. 모아가 진짜 성격이 밝아졌어. 아, 맞아요. 다들 어디 가나? 광주 가나? 나도 광주 가나? 발이 너무 쪼꼬매. 쪼꼬미 먹고 싶어? 정우아. 너 미국줄 먹어볼래? 괜찮아. 다 괜찮대. 되게 할머니 같았어. 네, 확실히 밝아졌어. 엄마 나랑 끼도 많은 것 같아. 내 방울! 아팠겠다, 엄마. 거 있어. 어떡해. 거 있어. 아이고. 엄마. 맞아. 그래, 이제 두 시간 정도 되면 힘들 때가 왔어. 맞아. 어떡해. 너 온 거 아니? 기온이 거의 지친 날 같아.